지난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안전대책으로 제시된 배터리 인증제가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. 정부가 직접 배터리 안전성을 시험 검증하겠다는 건데 높아진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 팩을 시험 장치 위에 올려 흔들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가 하면 아예 불길 속에 넣어 더 큰 위험으로 번지지 않는지 시험합니다. 지난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에 대한 공포심이 잦아들지 않자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시험해 보증하는 제도를 조기에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. 전기차에 대한 화재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내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10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조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란 전기차 배터리가 출시되기 전 정부의 안전시험을 받도록 하는 사전 인증 제도를 말합니다. 제조사는 과열과 과충전, 단락 등 12개 안전성 시험을 통과해야만 시장에 배터리를 출시할 수 있고 사후에도 적합성 시험을 받아야만 합니다. 당초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을 없애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습니다. 시범 사업에는 현대차와 기아, LG에너지솔루션 등 5기업체가 참여해 안전성 인증에 첫 시험대에 오릅니다. 현대차와 기아의 후속 전기차 모델이 가장 먼저 정부 안전성 검증을 받아 인증 전기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하되 1년의 유예를 거쳐 2026년 본격 의무화될 예정입니다. 정부는 이외에도 배터리 이력제와 BMS 안전기능 강화책도 마련하기로 했는데 시장의 불안감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YTN 박견입니다.